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죠. 수능 완성 5강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it was about 이시 나는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비인칭 주어죠. 자, 시간을 나타내는. 자, 이것은 about 대략 10시였는데 자, when 위대한 복서인 휴가 레이 로빈슨이 자, finally drove up. 자, 운전해서 위에 올라왔을 때. 자, 나는 so thrilled that은 so 대꾸 줬었죠. 너무 thrilled. 흥분되어서. 자, 여기서는 thrilled 비동사 플러스 pp에 자, ed로 써야 돼요. 흥분되어서 that 자,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삽입절이죠. 자,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나는 speechless. 할 말을 잃었다. 너무 뭐 감동해서 지금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 자, when I pull myself together, pull someone together 할 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차리다. 자, 내 스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walked up, 걸어서 올라갔어. 자, 끊어주시고 to는 어디로의 뜻이에요. 자, 미스터 로빈슨에게 자, 시제가 지금 worked의 과거의 1번 그 다음 told, 자, 시제, 실제 주어는 I죠. 나는 말했어. 힘이 말하는 것은 로빈슨에게. 그 다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하는데 how far부터 묶여갖고 how far이 의문사 하나로 잡아요. 자, 얼마나 멀리서 I had come. 그래서 시제 대과거 had pp로 썼어요. 내가 이전에 왔는지를. 자, 단지 to see, to 부정사에서 부사의 목적이죠. 자, 단지 보기 위해서 힘은 로빈슨을. 자, 그리고 how long이 또 의문사 하나로 잡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I had been 대과거 플러스 진행형으로 쓰고 있죠. 이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자, to get 또 to 부정사의 부사 목적이겠죠. 자, 얻기 위하여의 뜻이겠죠. 자, 그의 오토그래프는 로빈슨의 오토그래프 사인. 사인을 얻기 위해서 나는 말했어 로빈슨에게. 대선 접속사였고요. 자, I was going to. 자,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뒤에 동사 원형. 자, 나는 될 것이야. be the heavyweight champion이. 자, of the world는 전 세계. 자, 그리고 말했는데 대 지금 형태일치 구조 저에게. 자, 그래서 그에게 말했는데 대 니아라고 말했고 그리고 대 니아라고 말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he는 로빈슨이 나의 히어로 영웅이라고. 자, 그러나 자, 근데 이제 바뀌는 거죠. 자, 로빈슨은 절대 really looked at me 나를 보지 않았어. 자, he는 로빈슨은 주었어 나에게 quick pat. 자, pat가 무슨 뜻이냐면 어깨 두드림. 자, 빨리 on the shoulder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두드리는 것을 가지 않았을까요? 빨리 두드려주는 살짝 두드렸어요.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드렸는데 자, on the shoulder 어깨를 그리고 말해줬어 나에게. 자, later boy 나중에 I'm busy 난 바빠. 자, right now로 삽입절이죠. 지금. 자, I was crush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crushed는 여기서는 원래 부서지다. 그래서 부서지다. 그래서 부서졌다는 말은 여기서는 바꿔 쓰자면은 뭐 disappointed 그 정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가 하나 빠졌네요. 나는 실망되었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아우 갑자기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자, 로빈슨이 브러시드 미. 브러시드 미에서는 무시하다. 자,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브러시드 미는 뭐냐면은 쓰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옆으로 어사이드가 옆으로. 자, 그다음 like that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무시하는 식으로 해서 대신 지시대명사예요. 자, 이 specially는 특히. 자, after I had waited 내가 그죠. 내가 이전부터 기다려온 후에 all day 하루 종일. 자, for him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러면 로빈슨이 자, to show up 목적어 자리에 이제 진목적으로 waited to 진목적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가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린 후에. 자, 나는 as if 가정법 썼고요. 자, 가정법에서 과거 썼다는 걸 주셔야지 돼요. 자, 나는 느껴졌는데 마치 내 발들이
메이드 오브 만들어진 것처럼 시멘트는 그냥 시멘트 시멘트로 딱 고정된 것처럼 I couldn't move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죠 너무 충격받아서 자 나는 stood there 거기서 있었는데 as I watched as 시간적으로 왼으로 잡으면 돼요 자 내가 보면서 볼 때 자 슈가 레이 로빈슨이 turn his back 자 다음은 등을 돌리다 자 그게 등을 돌렸는데 나에게 그러면 나한테 등도로 휙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사에 turn the way 그 다음 walk away 그리고 떠나버린 것을 자 그래서 소년이 하루종일 얘를 기다렸는데 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주제 보시면은 일단 답은 excited 흥분해서 애들 뭐 처음에 자기 영웅을 만나니까 흥분됐다가 좌절돼요 지금 frustrated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코트 선수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제는 자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투 선수를 만나 흥분했다 실망하게 된 소년.